뭔가 영상 그래도 찍을 때 인사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있어야지 맞아. 있어야지. 아이돌 방식 어때요? 시작. 우리는 오이지. 응. 오늘 여기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대화하자는 주제가 안 지운다. 일단 내가 지우는 이유는 그 전 여친이 생각날까 봐. 생각날까 봐 지우는 거야. 미련이 남을까 봐. 저는 오히려 반대거든요. 나는 생각날까 봐 사진을 남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추억이 아름답잖아요. 추억이 아름답고 뭔가 그러니까 형 T죠. MBTI. 그치 나 T. 형 F죠. 나는 F. 나도 F거든요. 그러니까 형은 진짜 매정한 사람이라니까. 이게 그 사람이 생각날까 봐 한 번에 지워버린다? 그럼 진짜 뭔가 슬퍼할 시간도 없이 그 사람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틀려.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 그러니까 물론 매정하게 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거지. 이미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끝났잖아. 그렇죠. 사실상 다 아시다시피 두 번 사귀어서 결혼한 사람 많이 없어. 그렇죠. 끝까지 간 사람. 근데 굳이 그 틈을 주지 않겠다는 거지. 나도 그리고 내가 얘한테 형은 안 지운다. 왜 안 지워요? 나는 귀찮아서 아니 귀찮기도 하고 이제 뭐 아무런 사이도 아니기도 하니까 신경을 안 써. 근데 사실 이런... 저도 똑같은 게 있거든요. 저도 귀찮아서 안 지우는 게 있긴 해요. 근데 그거가 100%는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MBTI가 제가 ENFP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새벽에 가끔씩 새벽 감성에 깊게 빠질 때가 있어요. 예? 깊게 빠질 때가 있는데 저는 살짝 이런 느낌이거든요. 새벽에 갑자기 슬픈 생각이 나요. 저는 그럼 유튜브 틀어서 슬픈 영상을 계속 봐요. 슬픈 노래를 계속 듣고. 근데 그러다가 노래나 영상의 포인트가 뭔가 내가 전에 만났던 그 누군가의 추억이 떠오르는 포인트가 생기면 난 그와의 추억을 다시 생각하고 봐요. 사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때도 이런 시절이 있었지. 내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 이런 행복한 사람이 내 옆에 있었구나 하고 끝.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뭐 걔한테 연락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연락 하신 적 없어요 혹시? 아니 우선은 그거는 얘기하지 말고 연락하신 거죠? 아니 그런 적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형은 그 사람 관계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1도 없는 거예요? 미련은 사람이란 게 미련이 어떻게 1도 없겠어요. 하지만 저는 끊어냅니다. 그런 정조차도 그냥 정조차도 싹 끊어낸다? 네. 저의 이제 미래 와이프를 위해서 미래 와이프 저는 이제 깨끗하게 자, 이제 형님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련은 있지만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때까지 폰을 여러 번 바꿨지만 이게 원래 다 엔드라이브 그쪽에 저장이 된다며. 아 맞아요. 근데 나는 그걸 안 해놔. 그래서 내 개인 옛날 사진도 없고 지금 사진도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자친구 사귀면 뭐 다들 뭐 사귄 만큼 숫자에 비례해서 엄청 많겠지. 300장, 1000장. 나는 전상 눌러. 전체 삭제. 전체 삭제? 어. 형의 사진까지? 그러면 내, 내 개인까지. 나는 원래 이래. 아니 그냥 이상한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너, 근데 아, 나 이런 사람 처음 봐. 나도 처음 봐요. 근데 내가 동원이 형이 엔드라이브에서 하는 얘긴데 저는 아까 형이 말씀하신 대로 엔드라이브에 사진이 다 백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인 이후로 여자친구들을 여러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저는 살짝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진 찍어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상대의 사진이 제 핸드폰에 진짜 많이 남아있어요. 여행 갔을 때도 제가 진짜 많이 찍어주고 하다 보니까 백업이 계속 되잖아요. 네이버 클라우드 용량이 계속 부족한 거예요. 전 그래서 2테라짜리 쓰고 있어요. 그럼 너도 똑같이 여기처럼 아! 그건 있어. 여자친구를 만나면 전에 있던 거는 다 지워. 그 내가 말했던 게 맞다니까요. 나는 다 지워. 새로 사진 찍어 용량이 부족한 예의, 게 지워버리는 거야. 예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예의 미리미리 나처럼 차려도 되는 거잖아. 똑같은 거 아닌가?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지워야 된다. 지워야 돼. 지워야지. 지워야 된다고 생각해. 예의가 아니지. 봐봐 이게 뭐냐면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은 맞아. 자기가 그렇게 요구를 못해. 맞아. 하지만 나는 캥기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거야.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사생활을 침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폰 열었는데 막 전남친 사진 막 있는데 그거 뭐 괜찮다 그래? 그 갤러리 왜 볼라 그래요? 안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그날 우리 그 찍었어. 우리 막 데이트 하는 걸 찍었어. 근데 얘가 깜빡하고
카톡으로 안 보내주거나 너한테 공유를 못했어. 근데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 어, 사진에 그때 사진 찍었던 거 어딨지 해서 한번 볼 수 있을 수 있잖아. 아, 저는 안 봐요. 그래도 내가 기분 나쁘기 싫어서. 당연히 보면 기분은 나쁘겠죠. 내가 안 보면 상관없는데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난 상대가 전 애인이랑 헤어졌고 지금은 나랑 사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래도 불안하긴 할 거예요,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을 아예 애초에 없애기 위해서 나도 그냥 내 폰을 안 보여주고 나도 그 사람 폰을 안 봐요. 왜냐면 결국에는 그게 모든 껀덕지가 될 수 있고 모든 싸움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작은 사진도 막 여행 갔는데 혼자 찍었어. 이것도 불안 갔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급발진. 네, 맞잖아요. 난 그래서 내가 안 봐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솔직히 전 애인들과 있었던 추억이 나쁜 추억도 있지만 좋은 추억도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살아가는 인생에서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근데 만약에 결혼할 사람이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그런 모든 사진들을 다 지워달라고 하면 난 지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가 나를 얼마나 만나고 나랑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여태까지 얘랑 만약에 한 달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한 달 만나는 것 때문에 내가 2-3년 사귀었던 친구들의 모든 좋은 추억을 날려버리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는 분명히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나는 동의를 못해. 그래요? 어. 근데 나도 이거 나는 동의를 못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인 취향이지 사실. 그러면 형은 만난 취향이세요? 그러니까 만난 지 두세 달 된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쩌다가 핸드폰에 있는 전 남친 사진을 봤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우라고 강요할 수 있어요? 강요 안 하지. 강요는 안 한다? 근데 이제 말은 하겠지. 지웠으면 좋겠다. 지웠으면 좋겠다. 기분이 나쁘다. 근데 싫어 라고 하면? 그럼 나는 얘기하다 헤어질 것 같아. 아니 거기에서 바로 싫다 한다고? 네. 그거는 헤어지는 거지. 그럼 아니면 싫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딱 상황을 가볼게요. 이 사진 뭐야? 사실 그 오빠 만나기 전에 만났던 사람 있잖아. 아니 죄송한데 네. 여자 목소리 해주세요. 감정이 입혀야 돼. 오케이. 다시. 자, 이렇게 핸드폰 같이 갤러리를 보고 있다? 이게 뭐야? 있다? 어? 있잖아. 그 오빠 전에 만났던 사람. 그 사람이야. 아 그러면 미안한데 날 만나고 있잖아 이제. 좀 지워줄 수 있어? 미안한데 난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말했죠. 아니, 내가 말했죠. 아니, 내가 말했죠. 아니 연기니까. 내가 논란을. 저 그래서 몇 명을 때렸어요. 아니. 오케이 여기까지. 엉프렸어. 형 지금 진심 아니잖아. 지금 불고구마. 아 진. 불고구마 같아. 아니 불고구마. 아니 웃겨가지고. 아 가스라이팅 개쩌시네요 둘 다. 내가 했는데 너 인스타 소리 보고 너는 친구들이랑 술을 처먹고 있어? 조간에 전화해가지고 맞아 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쓰냐.